사장님이 들어가신 은식여고, 그리고 잠시 후에 또 강철대호 구급의 설가감으로 아주 2012년 한 해를 종횡무진 누리신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담 하나, 제가 그 구급의 철가방 까메오 슐라이터가 아셨어요? 앵커 마지막 장면. 아, 여바디 안 보셨나? 다시 한번 생겨볼 기회 있으면 마지막에 제 얼굴이 2, 3초간 흐릅니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이 없군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여우 신인상입니다. 신인상은, 여우 신인상은 동아일보의 민병선 기자께서 시상해 주겠습니다. 무대에 오십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민병선입니다. 아, 그 이 배우에 대해서 사실은 그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보를 냈어요. 아, 이 배우가 깎아놓은 듯 예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그 기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오보를 했습니다. 얼굴은 깎아놓지, 깎아놓은 듯 예쁘지 않지만 연기력이 빛난다. 근데 제가 오늘 다시 보니까 깎아놓은 듯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아, 이 평생에 한 번뿐인 그 신인상을 타게 됐는데 이 배우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그 한국 영화를 좌지우지할지 그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은교의 김고은 씨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고은 씨가 2012년 한국의 모든 영화상에 여신인상을 휩쓸으셨는데요. 9.1영화제를 시작으로 해서 아름다운 예술인상, 대종상, 부산영평상, 한국영평상, 청년영화상, 제천과의 책상 어워드까지 그리고 올해의 영화상까지 모든 신인상 휩쓸 기네스북에 올려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은교 개봉하고 나서 바로 여러 기자님들 만나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오늘 오니까 그때 만나뵈었던 기자분들께서 많이 계셔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때 한 질문 한 질문에 굉장히 제 나름의 신중을 가해서 대답을 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잘 써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은교로 상을 많이 받으면서 은교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최근에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정말 느껴지는 건 배우 선배님들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배려가 너무나 컸다는 게 영화에서 보였어요. 그래서 박해일 선배님, 김노래 선배님, 정만세 선배님, 그리고 정주영 감독님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작품으로 다시 좋은 결과가 이렇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70 노인하고 여고생